아까 그 독일 갈 때 그 영상 나올 때 울컥했어.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좋은 축구 배워서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, 그거를 내가 꼭 이렇게 지키리라고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한 건 아닌데,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이 한국 축구가 나한테 준 그런 기운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, 또 이제 그 선수로 생활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보고 교훈을 얻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, 그거를 내가 이렇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, 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내 스스로한테 위로도 되고 고맙기도 하고 울컥하더라고요. 저는 뭐 그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뛰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은퇴를 하는 것도 우리 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부분에 뭐 거기서 일단은 뭐 또 충분히 또 자기의 기량이나 이런 거를 보이고 또 이제 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또 국내로 돌아와서 그런 활동을 해준다면 우리 축구의 붐을 또 이렇게 일으키는데 굉장히 그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. 나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. 부담스럽지.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또 축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좋게 생각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나는 뭐 우리 축구를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 나는 이제 그렇지 못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.